지난 시즌 LG와의 혈전 끝에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아쉽게 패배한 기아 타이거즈. 하지만 기아는 지난 2011년 이후 5년 만에 가을 야구에 진출하며 희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올겨울 대형 FA 계약들을 잇따라 터뜨리며 일찌감치 전력 보강을 마쳤습니다. FA 최대어였던 삼성의 최형우를 4년 100억 원에 영입한 데 이어 해외 진출이 유력했던 에이스 양현종마저 붙잡으면서 단숨에 우승 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좋은 선수 왔으니까 또 기존의 선수도 한 채 업그레이드 됐으니까는 뭐 더 나아야 되지 않겠나. 뭐 그렇게 준비 잘 하겠습니다. 예. 팬들 역시 어느 때보다 올 시즌 우승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올해는 이제 좋은 선수들도 많이 이제 보강이 됐고 이제 팬들이 간절히 원하는 V11 꼭 이룰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최대 변수는 선발 투수진입니다. 양현종과 헥터 노에시 등 리그 최정상급 원투펀치를 보유했지만 상대적으로 무게감이 떨어지는 4호 선발을 어떻게 꾸릴지가 관건입니다. 양현종 선수와 헥터 노에시, 딘 선수, 패틴이죠. 이 외국인 용병 선수. 이 세 사람은 안정돼 있겠지만 김진우 선수가 이 핵심의 키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신구 조화를 이뤘다는 평가 속에 지난 시즌 5년 만에 가을 야구에 진출했던 기아 타이거즈. 대형 FA 영입과 젊은 선수들의 성장으로 새해 V11을 향한 팬들의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